그랬더니 둘째 날은 막 사람들이 전화를 막한 거야. 야, 한국에서 조그만 신부가 왔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둘째 날은 1,2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대 19년 활동한 늘어난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점점 나는 불안한 거예요. 점점, 점점 성령대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거야 성령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치유의 안수의 절이야. <laughs> 점점 불안한 거야 이거. 아니 내 손에서 는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이제 이국에 이제, 이제 돌아왔어요. 2010년이 됐는데 미국 북동부 성령 대에서또 전화가 왔어요. 올해 또와 달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날 부르느냐. 그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대회니까. 아니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부르느냐. 좀이 손에서 능력 나오는 신부님들 불러라. 그랬더니 그 교우들이 그 위원들이 하는 말이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는 대신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laughs>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유혹 이걸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쁘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정말 마음을 욕심이 없는 사람이 기뻐요. 욕심이 꽉 차있는 사람, 자식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쁘지 않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어,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영어로 내가 좀 유식한 말을, 영어로 어, 선물이 뭐냐 면은 프레젠트에요. 근데 오늘이라는 뜻도 영어로 프레젠트예요. 오늘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은. 과거, 지나간 과거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아무리 과거를 돌이키려고 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해봤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95%는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야. 밥 새끼 먹고 눈, 콧구멍 두개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콧구멍이 얼마나 두개 있는 게 감사하냐면은, 눈두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콧구멍 두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 콧구멍이요, 숨을요, 이 냄새를 맡는데요, 한 쪽만 네 시간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한 쪽이 교대를 해요. 반대쪽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찌개 동시에 두 콧구멍으로 다 맞으면요 기절해, 기절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콧구멍 두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 손가락 열 개, 발가락 열개 가지고 콧구멍 두 개, 눈두개 갖고 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느님께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은총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은혜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 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근데 이 기도는 간구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꼭 성령 기도에 가면은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성령 기도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부될 때이 재단에 엎드려서 하느님한테 두 가지를 청했어요. 하나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저는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제가 그 기도를 청했느냐 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발표 때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너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책 읽을 때도 항상 나부로 읽으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야?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신부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근데 뭐 1년에 300회, 내일도 전주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하고 또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그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강의해. 내일도 전부 단축 수업 한대요. 그 선생님들도 강의 들으게 한다고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 행복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300회 정도 초청강연 다니니까 이거 소원 들어주셨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내가 글잘 쓰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책세권 썼는데 요즘 쓴거 사는 맛, 사는 멋. 이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참 전화가 많이 와요. 독자들한테. 아니, 나이두 가지 다 받았어요. 나는 더 이상 하느님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하느님은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냥 집잘 짓는 신부님들, 또 우리 그냥 전 신부님, 내가 보기엔 사목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그 감히 못하는 15년이 지나서 엄두도 못 냈던 저 땅을 사죠. 그러니까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교우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내가 받은 달란트는 강론자라고 글잘 쓰는 거야.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갈 때마다 그냥 내가 그냥 성령 기도에 갈 때마다 그냥 그것도 70, 80, 그냥 아니 70, 80 썼으면 요골 아파요, 당연히. 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요, 당연히. 아, 그걸 그냥 와갖고 하느님, 신부님이랑 허리 아프니까 그냥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나요, 80년 동안 쓴 거를. 그럼 난또 착하니까 해주긴 해줘요. 할머니 머리에 손을 놓고 아니뭐 치유의 은사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놓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댑니다 그랬는데 네, 눌러져요. 그런데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게 확실해요. 우리 오홍진 신부님은 정말로 이 안수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쪽 쓰러진다. 이쪽 100명 막 쓰러지고 막 이쪽 쓰러진다. 이층 젊었을 땐 2층 쓰러지는데 2층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정말로 근데 나는 그렇게 20년 동안 안수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laughs> 아, 이 정말이에요 정말 쓰러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기도 하면 누르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느껴요 누르고 있으면 <laughs> 뭐가 나와야지 눌러줄 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3년 전부터 안수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자 이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대전 대화동 성당에 강의를 가는데 아 신부님이 너무 고맙더라고 아주 목소리가 나고 아직 얼굴을 못 뵀는데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저녁에 강의 끝나고 이제 여기는 내가 미사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지만 거기는 강의가 끝나고 미사를 봉헌한대요 그리고 안수기도가 있대요 근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게 날 아시는 것 같아 안순 당신이 하겠다고 고맙다 그랬어요 어쨌든 하여튼 제가 작년 재작년에 2009년에 미국 북동부 성령 대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미국 교우들이 참 열심해요. 특히 성령대에는요. 한국의 성령대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아, 정말로 열심해요. 갔는데 첫날 800명이 왔는데 교우들이 그냥 내 강의고 화가 나십니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도 그날따라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 날에막 사람들이 전화를 막한 거야. 야, 한국에서 조그만 신부가 왔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둘째 날은 1,2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대 19년 활동 안 늘어난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점점 나는 불안한 거예요. 점점 점점 성령대 하이라이트 향해서 가는 거야. 성령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치유의 안수의 절이야. <laughs> 점점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아니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이제 아무 능력 없는 거 탈로가 나게 생긴 거야.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이 청주 교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이라고 있으세요. 전국 성령 주치도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내가 뵈니까 치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지만 그분은 치유 은사가 분명 히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고 박 신부님한테 가라. 그것도 나우 본명도 같아 베네딕토 박 신부님한테 가라. 그리고 난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절을 저 강당 뒤에서 보는데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때 200명이 났어요. 정말로 내가 다음에 갔는데도 그때 치유됐다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건 하느님의 성령,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박신부님 덕분에 내가 잘 마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2010년이 됐는데 미국 북동부 성령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올해 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날 부르느냐. 그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대회니까. 아니,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부르느냐. 좀이 손에서 능력 나오는 신부님들 불러라. 그랬더니 그 교우들이, 그 음, 음, 위원들이 하는 말이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는 대신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그러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내가 또 북동부 성령대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은 누구냐면은 우리 수원 교구의 한여음 다니엘 신부님이 같이 갔어요. 이분도 만만치 않게 영적으로 깊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먼저 강의를 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기도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새카만 후배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히니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아니, 내가 교우도 안 해주는 판국에. 아니, 하느님하고 성모님한테 정말 완전히 미쳐갖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신부님, 그분 성소하고 성물도가 너덜너덜해요. 같이들. 내 성소도 깨끗하고 성물도도 깨끗한데, 내 거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 신부님,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실 필요 없으시다. 신부님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 나같이 이렇게 어린 후배 신부한테 뭐하러 받느냐, 그냥 들어가셔라. 근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황 신부한테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제의 축복을 받고 싶다. 하, 또 이것도 어떻게 안 해줄 수 어, 어, 있어? 그래서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손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신부님 머리에서 나오더라고. 아니. 정말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정말로. 이야, 이러는 수도 있구나. 이게 내가 안 나오면 머리에서 나오는 수도 있구나. 네. 그 하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을요, 골 아프면 골고 쳐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고 쳐주고, 무릎 아프면 무릎 고 쳐주고, 허리 아프면 허리 고 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신부름꾼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나 많이 주면서 시키면 내가 몰라. 달랑 천원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시켜. 그러니까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 보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우들이요. 전보로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찬양 기도, 감사 기도하는 교우들은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 와요. 여러분들 이 공기 공짜로 만시고 태양 공짜로 햇빛 쬐고 이땅 공짜로 밟고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눈두 개, 콧구멍 두 개, 손가락 열 개, 발가락 열개 있으면 됐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오어 <laughs> 일이래. 말로는 감사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 전체가 미사 내용 전체가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 감사 기도를 해라. 감사 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게 진정한 기도냐면은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느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하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당신이 쓰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는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나오는 거지,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라고 성당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우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마태오복음 그 산상설교의 5장, 6장, 7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많은 말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당에 나왔고 계속 내 뜻만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이것을 해줘라. 여러분들. 아, 이 생각 해봐요.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힘들어도 들어줘요. 내가 좀, 어,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나눠줘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친구가 와서 딱 오더니 천원 주더니, 야,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나좀 도와줘라.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하고 친구 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이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신이라면은 이 지금은 이 무슨 요즘 뭐 무슨 뭐그 제이 금융권 막 이자 막100% 200%막1000%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런 걸 할까?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구기도가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난 묵주기도, 구일기도 보면 딱 지향 하나 두고 그냥 기립다 기도하는데 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묵주기도는 저는 요즘 묵주기도 드릴 때 오늘도 내가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그냥 계속 연옥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뭐 터키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뭐 이런 정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생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학 입시 그냥 뭐 수능 잘 보게 해주고 그냥 당 팔리게 해주고 애 생기고 해주고 이런 기도는 자꾸 하느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어떻게 다 들어줘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또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할 때 기도가 즐거워요. 예수님 묵상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러느냐. 자기 눈에는 들뽀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잘못, 나의 험, 나의 약점, 이거를 항상 볼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안 해요. 예수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허,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요즘 이 저기 뭐야 오늘 뭐 국회 통과했다 그러더라고. FTA. 근데 난 판단이 안 서요. 왜냐면 이거 FTA 누가 시작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나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요. 그때는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FTA 하니까 이번엔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 나는 누가 오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사람을 위한 일이 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참,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죠. 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줄 거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피곤해. 가서 씻고 누워서 그냥 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분,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말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너희도 오늘 고생으로 충분한데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수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처럼 정말로 자유롭게 살수 있어.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성서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해본 적도 없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본 적도 없어 그냥 성서를 읽은 적도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 얼마나 내내 음, 멍에는 가볍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다 위로의 말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나는 너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봐요. 가난한 사람, 팔 하나 없는 사람, 눈먼 사람, 귀먼 사람,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죄 속에 있는 죄녀, 창녀, 가늠한 여인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 속에서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쫙 보면은 이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는 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요.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기도를 할수 있어요. 근데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간구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너희들 필요한 거 하느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 자, 우리가 기도가 에이, 구송기도가 있다 그러죠. 그다음 무슨 기도가 있어? 묵상기도가 있죠. 그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관상 기도가 있어 관상 기도 그다음에 이제 뭐좀뭐뭐 뭐뭐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 일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 면은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온우주의 시편 19편 그 말도 소리도 비록 이야기 없어도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성당에 한 시간 앉아 있어도 1분 지나가는 것처럼 후딱 지나가요 어떨 때는 3시간도 후딱 지나가요 하느님을 느끼는 거냐. 이 말씀이 이제 넘어서서는 온 우주에 꽉차 있는 하느님을 느끼는 살아 있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런 하느님을 느끼다 보면은 이제 성인들이 이제 그다음에 는 어느, 어느 단계로가 탈원 상태 가는 거. 온전히 하느님을 느끼는, 시어를 느끼는 거죠.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하느님만 내 안에 살아 있다면 모든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50살 되신 분들 60년 남았어요. 아니, 어제 발표 나왔잖아요. 2040년에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90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50살 되신 분들 2040년이면 몇 살이냐 하면 80살이에요. 80살이면 그때 가면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또 늘어나요. 그래서 110살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60년 동안 내가 영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육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늙어서 어떻게 할 거야? 힘도 없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 공동체 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때제 공동체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3천명씩 와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날 전심 때까지. 모여서 아침기도, 낮기도, 저녁기도, 그 다음에 미사 똑같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신성당에 다니든 안 다니든 삼천 명 많이 올땐 여름에 3만 명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가 없어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평창을 이제 내년부터 이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너무 노래를 예쁘게 잘해. 그래서 이제 때제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삶에 지쳤을 때 와서 일주일 동안, 아, 60살쯤 돼갖고 일주일 정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 신부님, 끊념없이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미사참여예요. 첫 번째 좋은 건미사참여 미사 참여 1년 내내 평일 미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말할 수 없는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1년 내내 미사 안 빠지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 조용하고 이 성당이 얼마나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야 그 시간만은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 들고 와서 미사 참여하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미사는 말할 것도 없고 평일미사 시간 내서 오시면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서 읽는 거야. 제 경험에 의하면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 다섯 번만 하면은요. 이 세상 사는 길이 보여요.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심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마음에 진리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성서를 읽어라 성서를 정독을 해라 맨날 그냥 불굴의 며느리 뭐 이웃, 우리 집 여자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에? 에, 그 시간에 성서를 정독 성서 안에는 보물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적어도 다섯 번 정도 정독을 해라 다섯 번 자그 다음에 다섯 번 정도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는 성주술래, 성주술래. 제가 지금 성주술래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느껴져요. 예루살렘에 가 보니까, 그리고 갈릴리아가 보니까 물고기가 밤에 얼마나 튀는지 예수님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 보면서. 참 물고기 저쪽에서 튀는데 이쪽에서 막 행고 같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말씀 그게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출애급 경로를 밟아서 신하이산 꼭대기 모세가 쉽게 받으러 갔는데 올라가 보고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 느껴져요 사도 바오로가 이뭐 예수님 이제 뭐, 다마스커스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터키, 이거, 전부 교회 세우러, 일곱 개, 뭐, 필라델피아 교회, 뭐, 뭐, 이런 교회들 전부 다 세우러 가는데 지난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술래 참 중요한 거. 물론 우리나라 안에도 좋은 성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시간되면은 돈 모아서 제일 남는 거,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는 건 성주술래. 그래서 예루살렘 한 번은 갔다 오라는 거, 예루살렘. 나는 아직까지 하느님 20년, 30년 믿으면서 예루살렘, 베틀레헴, 나자렛, 한 번도 아직 갔다 온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가 절대 욕안할 테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어, 한 번도 안 갔다 왔다. 손 들어 보세요. 자, 이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번 오셨어. 내가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신데, 한번좀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개 모으세요. 개 모으셔갖고. 나는 우리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번 거기 성주순례를 갔는데 몇 명이야? 3천 명이 갔다. 3천 명. 3천 명이. 여러분들도 우리 능평성당 내가 있을 때어흔들 700명 갔잖아요한 번, 한 2년 개모와 갖고 우리 전신부님이랑 한 번, 천명 아마 쫙한번가 봐요. 그럼 아마 일생일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은혜는. 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어? 뭐 200만 명이 뭐2 0 0 명이 그건 뻥이겠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가듯이 그런 뜨거움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정말 좋은 거는 성지술래다. 돈 모아서 성지술래 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쓴 것만 재물이에요. 쓴 것만 내 재물이에요. 어, 제가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를 갔는데 나를 비행기장에 데려다 준 자매가 하나 있어. 요 친구가 5억을 뛰어먹고 갔대요. 재산이 싹 날아갔대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아깝지 않았던 거 성주술래 간 것만 아깝지 않더래요. 그거 갔다 오기로 얼마나 잘했는지 성주술래 때마다 갔다 온게 그것만 자기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더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돈저돈 돈 뛰어먹고 땅 치고 통곡하지 말고 미리 지금 돈 모아서 성주술래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묵주기도, 묵주기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기도예요. 누워서도 할수 있고, 뭐 반신욕하면서도 할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수 있고, 묵주기도. 묵주기도도 성모님 말씀대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연옥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기도가 저는 묵주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네,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지향을 두고 그냥 내 네,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애 생기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마의 유혹에 빠질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자그 다음에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감사하는 사람 또 유혹이 안 빠져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야 안 감사해요? 네. 북한은요, 정말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평양 근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은요, 이 사람들 뗄 감이 없어요. 석유, 석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산에 나무 잘라다가 또 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작년에는요, 그 뗄감조차도 없어서 밥도 못해갖고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감사야 안감사해감사 감사해. 여러분들, 후쿠시마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감사해안감사해 감사해? 이거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 일본은 1년에 지진이 5,000번 일어나요. 5,000번. 하루에 15번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거는 이번 12월, 1월 달에 지진이 또 일어난다는 게 지금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 1년에 몇번 일어나는 지 아세요? 15번 정도 일어나요. 근데 이 중에 지진의 강도가 2.7에서 3.2예요. 보통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근데 일본은 막 일어나면 4.0만 넘어가면요. 정말 천둥소리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난 그걸 경험을 했어요. 지진이라는 게 무시무시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살잖아요. 이번에 이 터키 지진 일어났죠? 지진 일어났는데 여진이라고 그래. 한번꽝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흔들리는 게 1,500번 일어나는 거예요. 1,500번.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이냐 말이야.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 정도면 잘 사는데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들 그 한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라는 나라 잘살아못 살아요. 잘 살죠? 그런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3이지만은 소비 지수는 7위에 7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예요. 내가 뭐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갈비집에 가보면요, 진. 진짜 잘 먹어요. 갈비 막 먹으러 가면은요 막 이렇게 한상 반찬 나와요. 그냥 그 계란찜, 그 다음에 무슨 뭐 단호박 삶은 거, 메추리알, 뭐그 다음에 무슨 뭐 사라다, 무슨 야채 사라다, 국물 김치 뭐 별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파란 국수 말아서 나와요. 그리고 네 명이면 사 인분 시켜요. 사 인분 시키면 배가 빵빵해. 한국 사람들은 배 빵빵하면 안돼 갈비집에 가고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되냐. 2인분 더 시켜요. 더 시켜서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린 분이 안 풀려. 그냥 아줌마가 하나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그냥. 그냥 그거 먹고 커피 공짜로 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먹어요. 횟집도 마찬가지예요. 횟집도 일본에 가고 내가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두점 나왔어요. 이게 맵, 맛백인가 보다. 그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안 나오냐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 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군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요. 어떻게? 해?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어요. 그다음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운탕 또 시켜 밥한 그릇도 해놨거든요. 그런데도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에요. 왜 15,400명이 죽냐 말이에요. 1년에.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왜? 한 시간에 두 명씩 지금 뛰어내려서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잘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할머니들, 1959년에 우리나라가 UN 120개 국가 중에 GMP가 몇이었느냐면 119위였어요. 1959년에. 꼴등이야, 꼴등. 그때는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똥구멍이 다시 한번 똥구멍 찢어지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laughs> 9월에 추수하면 2월에 먹을 게 떨어져요.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면 그냥 무슨 칙해서 먹고 쑥해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4월달에 소나무 속 껍질 벗겨 요 햇빛에 말려갖고 갈아갖고 쌀은 이마만큼 소나무 껍질은 이마만큼. 그러니까 밥을 져서 먹으면 등짝에 붙었던 배가 쑥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요. 수분만 빠지고 다시 딱딱하게 대장에 와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똥을 넣으면 부드러운 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돌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를 빼내니 집집마다 뒷간에서 똥구멍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야. 이 집, 저 집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게 195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59년.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잘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그리스 보면서요,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금 빚이 526조에. 빚이 526조. 그런데 이거 그리스라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30이야. 경제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전부 빚 갚고 사는 거빚 갚고 애셋 나무는 일안 해도 돼. 애셋 나무는 다 우유값까지 다 나와요. 양육비 다 나와. 대학 들어가 갖고 뭐 3년 4년 뭐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다니기싫어하고 10년에 후 들어가면 그때도 공짜야. 끝날 때까지 공짜예요. 뭐 갖고 빚 갚고. 그래 갖고 좀 이제 이 빚이 이렇게 나라 빚이 많으니 허리띠 좀 졸라매자고 랬더니내 연금은 못 깎는다.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정부 기관에 그냥 저기 막 전기 끊고. 그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 터졌을 때 어땠어요? 국민들이. 전부 뭐 했어요? 금 모았잖아요. 금.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누가 쓴 거냐면 이름도 무지 어려워, 슝 홍빙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냉전 시기 미국의 맹방이던 또 하나의 나라 한국은 금융 위기가 닥치자 미국의 구원에 손을 내밀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도와달라 그랬는데요, 싹 거절했어요. 월가를 대표하는 재무부는 끝까지 반대했다. 심지어 올브라이트가 경제학을 모른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재무부에 손을 들어 주었다. 여기서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이 보기에 이번 위기야말로 한국 경제 빚장을 열어젖힐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IMF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 다 먹을 기회다. 이 얘기예요. 그는 구원을 청하는 옛 맹방인 한국을 과거보다 훨씬 가, 가혹한 조건으로 대하라고 지시했다. IMF는 미국 재무부의 압력 아래 한국의 원조 조건에 온갖 가혹한 조건을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한국이 즉시 미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의 모든 무역 마찰을 해결할까지 포함했다. 그동안 마찰이 많은데 미국한테 다손 들었어요. 분노한 한국민들은 IMF가 언제나 미국 편에 서서 각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내건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미국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은행 지점들을 한국에 설립하도록 허락했다. 시티은행, 그 미국 은행이에요. 외국 기업들이 보유할 수 있는 상장 회사의 지분은 원래는 26%라 이 운영권을 못 갖고 있었는데 그때 50% 상향 조절했어요. 외국인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 지분은 7%에서 50%로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외환은행 전부 다 론스타한테 뺏긴 거죠. 한국 기업은 반드시 국제회계 원칙에 따라 했으며 금융기관은 국제회계사무소의 회계 감사를 받아했다. 참. 그러나 국제 금융 재벌들은 한국의 강한 민족성들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 한국의 협의를 체결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몰려들어 사냥감을 물어 뜯을 판이었다. 우리나라 현대 삼성 다 먹을 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립무원 완전히 고립무원의 사면 초과에 빠진 한국인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너도 나도 금모기 운동에 나서서 정부를 도왔다. 이때 금모 온게 21억 달러예요. 한국에 돈한 푼도 없었을 때 놀라운 거는 금모기 하고부터는 5억 달러 수출 계속 흑자 적자였다가 이때부터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해 이게 흑자의 출발점이 돼요. 금목운동이. 그래서 이걸 극복한 나라예요. 서양의 기업들은 한국 대기업을 거의 하나도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가장 어려웠던 1998년 여름의 악몽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수출을 빠르게 회복했다. 금목운동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국제금융재배들과 미국재무부는 공연이 허물만 켜다가 만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하여금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삼키려는 시도도 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때 한국 다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못 샀고, 8개의 한국 지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그 몫이 돌아갔다.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샀다는 얘기예요. 포드가 기아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계획도 빗나가 버렸다. 그때 기아가 망했거든요. 근데 빗나가서 우리가 근모아서 현지 기업이 포드의 꿈을 현대가 어, 어, 구했죠. 꿈을 보기 좋게 꺾어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IMF를 벗어난 민족이야.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데? 아니 정치를 보면은 사회를 보면 한국이 현찬다 그래.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대단한데. 얼마나 대단해. 그리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IMF를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금융위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laughs> 아니 그럼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에 살면서 국민들이 감사해야 될거 아니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 비난 맨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사도 바오로가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처지는 괜찮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오랜 세월 살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이 생기는데,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가치관이 무척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게 반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조금씩 싫어지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거리를 두게 되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가면 결국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성격 못 고친다.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오랜 세월 내재되어 온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고 상대가 자기의 주장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굳이 내 주장을 해봐야 싸움만 나기 때문에 억지로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반복해봐야 내 의견을 자제하느라 속만 답답할 뿐이기에 모임이나 만남이 별로 아쉬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혼자가 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 가치관이 잘 맞는지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그 기간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친구 된지 얼마 안 됐다고 가벼운 인간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알게 된 기간보다는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인지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나이 들어서 사귀는 사람이 오히려 더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만난 사람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상대를 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기기 마련이고, 누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가끔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미성숙하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를 먹고도 다른 사람을 시샘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보면 상대가 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까지 자기 수준으로 불행해지기 바라는 모습들을 보면 나이값을 참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끝맺음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활환경의 변화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각자가 사는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있는 친구와 자식이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가난한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로 나뉘는 등 생활 환경이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테니,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할 얘기가 줄어들고, 오히려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친구를 만났을 때, 괜히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공통된 관심사가 달라지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대화할 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서로 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나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 술을 끊고 등산이나 자전거 등 취미 생활을 하는데 친구는 운동도 안 하고 술만 마시자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정의 유무, 경제적 차이, 사는 위치, 각자 가지고 있는 취미 등이 다르면 관계가 오래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면 친구의 개념도 변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심 있는 부분의 정보와 관심사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시간과 돈입니다.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좋다면 친구를 만나겠지만 대개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루해지거나 언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이 내 시간을 친구 만나는 것에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다른 사람에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맞춰주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하나 둘 자르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남성의 경우. 친구와 만나면 보통 술을 마시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온전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한 삶이 무한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자원들을 별로 즐겁지 않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정리되는 관계는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친구가 한 명도 없다 해도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는데 사용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쓸데없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느껴 친구를 찾지만, 혼자서도 잘 즐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지냅니다. 이렇게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되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기죽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처음이 어렵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쉬워집니다. 10년 친구니 20년 친구니,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년지기 20년지기 이런 단어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어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오래된 친구와 잘 맞아야 하고 누구 하나 마음이 변하면 세상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나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결국에는 많아야 한두 명의 친구만 남게 됩니다. 물론 친구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좀더 나다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친구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 없이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이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남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떡하지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혼자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을 의식하게 되면 마음에도 맞지 않고 만나면 불편한데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남은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괜한 걱정에서 벗어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고민을 오래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고민을 짧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안 맞다 싶은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취미를 시작했을 때 다치면 어떡하지? 같은 두려움을 가진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고민을 짧게 하고 바로 실행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친구가 없어도 하루하루 바쁘게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밌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게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챙기느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뒤로 밀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해봐도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거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즉,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여서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산책을 하다 집 주변의 작은 공원에서 풀벌레의 소리가 들릴 때면, 내 청력이 좋음에 감사하고, 빛나는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출 때면,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루를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TV를 보고 한바탕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만들면 잠도 더잘 자고 피로감이 낮아짐은 물론 심장 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중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면하는 사람이 많다. 이럴 때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 친구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도 수명이 있듯이 친구 관계에도 수명이 있다. 또한 친구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짧게 봤어도 나랑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사귄 지 얼마 안된 친구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여유 있을 때는 내게 오지 않다가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리 하도록 해라. 만나면 매번 기운 빠지는 사람을 피해라.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한숨과 한탄하기 바쁘다. 좋은 사람 만나서 즐겁게 살기에도 아깝다. 친구는 딱 통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친구가 어떤 단점이 있든, 만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친구를 곁에 두어라. 좋지 못한 옛날 친구가 곁에 있는 것보다 혼자 살아가는 게백 배, 천배 낫다. 사실 좋은 사람은 어디에든 많다. 남을 이용하는 사람을 손절하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몇몇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친해질수록 만만하게 보는 세상이다. 우리는 살면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나를 낮출 필요가 없다. 잘해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손절하라. 본인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피해라.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지나치게 세다. 본인의 말만 맞다고 고집 부린다. 그리고 남의 의견은 무시하며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 특히 이런 사람들 중에는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호의를 권리로 알기도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내세울 줄 안다. 본인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을 내가 바꾸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다. 타인을 욕하는 사람을 멀리 해라.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마라. 남을 욕하는 게세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말한다. 본인에게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 좋지 않고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해롭다. 남을 자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손절하라. 내 앞에서 남 욕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피해야 할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거만하고 비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람은 진짜 멀리 해야 한다. 부정적인 게 나에게 감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인간 관계를 끊어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경계하라. 요새는 만나서 돈 자랑, 명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정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허풍을 떨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허세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는 자기가 여유 있다고 말하면서도 밥값조차 계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세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인간의 입이 한 개이고 귀는 두 개인 이유가 있다. 바로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많이 하라는 의미다.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우월해 보이는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가족이 아니라면 회사 동료든 친구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라. 자랑보다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손절하라.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 하라.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 또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 간다. 오히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만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어도 좋다. 단, 생각이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얼른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다. 사람들은 내 손에 손톱이 자라나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의 욕심이 자라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이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것은 보지 못한다. 과거를 지나치게 후회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잘못했던 일을 반성하되 후회하지는 말아라. 차라리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라. 부정적인 생각과 후회만 하는 친구라면 적당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생은 혼자 있고 몰래 누구나 조금씩은 고독하다. 열등감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손절해라.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질투하며 끌어내리려는 사람을 손절하라. 같이 친구하면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내게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나를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친구가 된지 오래되었어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나의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무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멀리 해야 한다. 어딜 가든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의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다. 자기가 무례한지 모르고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의 무례함을 나의 예민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예민한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분명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다. 또 내가 싫어하는 나의 과거를 꺼내서 들먹이는 예의 없는 사람들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한다. 관계를 갑자기 손절하고 끊기 어렵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잦은 만남을 피하고 다른 인간 관계나 취미에 집중하면 더 좋은 인연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 옛날 친구와 관계를 유지할지 고민이 될 때는 이렇게 하라. 대부분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이 있다.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좋은 추억도 많았다. 마음이 잘 맞는 단짝이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보통 많이 부딪히게 된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억지로 관계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자라면서 금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줄어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데는 거창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생각이 달라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서운한 감정이 느껴진다. 또 내가 친구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때 마음이 힘들다. 가치관이 다른 친구라고 해서 나쁜 친구가 아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서로의 마음 속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남들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남을 비난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멀리 하라.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살인보다도 위험한 행위다. 살인은 한 사람 밖에 죽이지 않는데, 잘못된 소문은 최소한 세 명의 사람을 죽인다.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죽이고, 당사자까지 죽이는 것이다. 칼과 같은 무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헐뜯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에 그만큼 좋지 못한 것이다. 비록 때리거나 직접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악독하고 좋지 못한 사람이다.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해도 좋다. 하지만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지는 말아라. 외모와 외면만 보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법이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듯 사람에게도 언제나 그 입이라는 것이 문제인 법이다. 단점이 없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고 한다면 당신은 평생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결점이 존재한다. 진정으로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란 저까지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남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을 기뻐하는 것은 실수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라.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현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안 풀릴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멀리 하라. 인간 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는 사이인데 어쩌다 연락이 오면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라.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멀리 하라.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이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속이던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은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유혹, 이걸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쁘냐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이 기쁘냐하면은 정말 마음을 욕심이 없는 사람이 기뻐요. 욕심이 꽉차 있는 사람, 자식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쁘지 않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어,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영어로 내가 좀 유식한 말을 영어로 어, 선물이 뭐냐면은 프레젠트에요 근데 오늘이라는 뜻도 영어로 프레젠트에요 오늘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은 과거 지나간 과거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아무리 과거를 돌이키려그 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해 봤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95%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야. 밥 세끼 먹고 눈 콧구멍 두개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콧구멍이 얼마나 두개 있는 게 감사하냐면은 눈두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콧구멍 두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 콧구멍이요 숨을요. 이 냄새를 맡는데요 한쪽만 4시간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한쪽이 교대를 해요 반대쪽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찌개 동시에 두 콧구멍으로 다 맡으면 기절해 기절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콧구멍 두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가지고 콧구멍 두개눈두개 갖고 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되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느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느님께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은총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은혜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 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근데 이 기도는 간구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꼭 성령 기도에 가면은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성령 기도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신부님 고리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부 될때이 재단에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두 가지를 청했어요. 하나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나는 정말 저는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제가 그 기도를 청했느냐 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발표 때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너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책 읽을 때도 항상 나부로 읽으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야?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신부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근데 뭐 1년에 300회, 내일도 전주 중앙 성당에 가서 강의하고, 또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그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강의해. 내일 도 전부 단축수업한대요. 그 선생님들도 강의 들으게 한다고,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 행복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300회 정도. 초청 강연 다니니까 이거 소원 들어주셨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내가 글잘 쓰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책세권 썼는데 요즘 쓴거 사는 맛, 사는 멋. 이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참 전화가 많이 와요. 독자들한테. 아니, 나이두 가지 다 받았어요. 나는 더 이상 하느님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하느님은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집잘 짓는 신부님들 또 우리 그냥 전 신부님 내가 보기엔 사목 너무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그 감이 못하는 15년이 지나서 엄두도 못 냈던 저 땅을 사죠. 그러니까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교우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내가 받은 달란트는 강론자라고 글잘 쓰는 거야.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갈 때마다 그냥 내가 그냥 성령 기도에 갈 때마다 그냥 그것도 70, 80. 그냥 아니 70, 80 썼으면 요골 아파요. 당연히요. 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요. 당연히. 아, 그걸 그냥 와갖고 하느님, 신부님이 허리 아프니까 그냥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나요. 80년 동안 쓴 거를. 그럼 난또 착하니까 해주긴 해줘요. 할머니 머리에 손을 놓고, 아니, 뭐, 치유의 은사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놓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다. 그런데 네, 눌러줘요. 그런데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게 확실해요. 우리 오홍진신부님은 정말로 이 안수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쪽 쓰러진다, 이쪽 백명 막 쓰러지고 막 이쪽 쓰러진다. 2층 젊었을 땐 2층 쓰러지데 2층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정말로. 근데 나는 그렇게 20년 동안 안수기도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laughs> 아이, 정말이에요. 정말 쓰러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기도 하면, 누르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느껴요. 누르고 있으면. <laughs> 뭐가 나와야지, 눌러줄 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3년 전부터 안수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하느냐 하면 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자 이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대전 대화동 성당에 강의를 가는데 아 신부님이 너무 고맙더라고. 아주 목소리가 나. 아직 얼굴을 못 뵀는데 신부님 이 그러더라고. 저녁에 강의 끝나고 이제 여기는 내가 미사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지만 거기는 강의가 끝나고 미사를 봉헌한대요. 그리고 안수기도가 있대요. 근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게 나를 아시는 것 같아. 안순 당신이 하겠다고 고맙다 그랬어요. 어쨌든 하여튼 제가 작년, 재작년에 2009년에 미국 북동부 성령 대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미국 교우들이 참 열심해요. 특히 성령대에는요. 한국의 성령대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아, 정말로 열심해요. 갔는데 첫날 800명이 왔는데 교우들이 그냥 내 강의고 화가 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도 그날따라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 날은 막 사람들이 전화를 막한 거야. 야, 한국에서 조그만 신부가 왔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둘째 날은 1,2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대 19년 활동안 늘어난 적이 처음이라는 거야. 그런데 점점, 점점 나는 불안한 거야. 점점, 점점 성령대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거야. 성령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치유의 안수의 절이야 <laughs> 점점 불안한 거야, 이거. 아니, 내 손에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이제 아무 능력 없는 거 탈로가 나게 생긴 거야.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이 청주교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이라고 있으세요. 전국 성령 주치도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내가 보니까 치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지만 그분은 치유 은사가 분명히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것도 나온 본명도 같아. 베네딕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리고 난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절을 저 강당 뒤에서 보는데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때 200명이 났어요. 정말로 내가 다음에 갔는데도 그때 치유됐다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건 하느님의 성령,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박신부님 덕분에 내가 잘 마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2010년이 됐는데 미국 북동부 성령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올해 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날 부르느냐.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대회니까. 아니,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부르느냐. 좀이 손에서 능력 나오는 신부님들 불러라. 그랬더니 그 교우들이, 그 음, 음, 위원들이 하는 말이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는 대신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그러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내가 또 북동부 성령대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은 누구냐면은 우리 수원 교구의 한여름 다니엘 신부님이 같이 갔어요. 이분도 만만치 않게 영적으로 깊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먼저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기도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새카만 후배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으니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우도 안 해주는 판국에, 아니 하느님하고 성모님한테 정말 완전히 미쳐갖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신부님, 그분 성소하고 성물도가 너덜너덜해요. 같이 들낸내 성소도 깨끗하고 성물도도 깨끗한데 내 거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 신부님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실 필요 없으시다. 신부님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 나같이 이렇게 어린 후배 신부한테 뭐하러 받느냐. 그냥 들어가셔라. 근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황 신부한테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제의 축복을 받고 싶다. 하, 또 이것도 어떻게 안해줄수 어, 어, 있어? 그래서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손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신부님 머리에서 나오더라고. 아니 정말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야 이러는 수도 있구나 이게 내가 안 나오면 머리에서 나오는 수도 있구나 <laughs> 네. 그 하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을요 골 아프면 골 고쳐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고쳐주고 무릎 아프면 무릎 고쳐주고 허리 아프면 허리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신부름꾼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나 많이 주면서 시키면 내가 몰라. 달랑 천원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시켜. 그러니까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 보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우들이요. 전보로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찬양 기도, 감사 기도하는 교우들은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 워요 여러분들 이 공기 공짜로 만지고 태양 공짜로 햇빛 쬐고, 이땅 공짜로 밟고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눈두 개, 콧구멍 두 개, 손가락 열 개, 발가락 열개 있으면 됐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어른이래. <laughs> 말로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 전체가. 미사 내용 전체가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 감사기도를 해라. 감사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게 진정한 기도냐면은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느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하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당신이 쓰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는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나오는 거지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라고 성당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교우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마태오 복음 그 산상 설교의 5장 6장 7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많은 말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당에 나와고 계속 내 뜻만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이것을 해줘라. 여러분들. 아, 이 생각 해봐요.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함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힘들어도 들어줘요. 내가 좀, 어,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나눠줘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친구가 와서 딱 오더니 천원 주더니, 야, 내가 정말 로 필요한 게 있는데, 나좀 도와줘라.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하고 친구 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이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신이라면은 이 지금은 이 무슨 요즘 뭐 무슨 뭐그 제2금융권 막 이자 막100% 200%막1000%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런 걸 할까? 그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구 기도가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난 묵주기도, 구일기도 보면 딱 지향 하나 두고 그냥 길립다 기도하는데 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묵주기도는 저는 요즘 묵주기도 드릴 때 오늘도 내가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그냥 계속 연옥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뭐 터키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뭐 이런 정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생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학 입시, 그냥 뭐 수능 잘 보게 해주고, 그 당팔리게 해주고, 애 생기고 해주고, 이런 기도는 자꾸 하느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어떻게 다 들어줘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또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할 때 기도가 즐거워요. 예수님. 묵상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러느냐. 자기 눈에는 들뽀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잘못, 나의 험, 나의 약점, 이거를 항상 볼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안 해. 예수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허,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요즘, 이 저기 뭐야, 오늘 뭐 국회 통과했다 그러더라고, FTA. 근데 난 판단이 안서요. 왜냐면 이거 FTA 누가 시작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땐 한 나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FTAT 하니까 이번엔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 나는 누가 오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사람을 위한 일이 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참,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죠. 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컷.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 줄 거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피곤해. 가서 씻고 누워서 그냥 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분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말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너희도 오늘 고생으로 충분한데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수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처럼 정말로 자유롭게 살수 있어.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성서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해본 적도 없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본 적도 없어. 그냥 성서를 읽은 적도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 얼마나 내내멍에는 음, 가볍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묵사해 보면요. 다 위로의 말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나는 너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봐요. 가난한 사람, 팔 하나 없는 사람, 눈먼 사람, 귀먼 사람,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죄 속에 있는 죄녀, 창녀, 가늠한 여인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 속에서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쫙 보면은 이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는 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요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기도를 할수 있어요. 근데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간구기도 하지 마세요. 이미 너희들 필요한 거 하느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자 우리가 기도가 에이, 구송기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 무슨 기도가 있어? 묵상기도가 있죠? 그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관상기도가 있어. 관상기도. 그다음에 이제 뭐좀뭐 뭐뭐 어려운 단계로 넘어면 일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은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시편 식구편그 말도 소리도 비록 이야기 없어도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성당에 한 시간 앉아 있어도 일분 지나가는 것처럼 후딱 지나가요. 어떨 때는 세 시간도 후딱 지나가요. 하느님을 느끼는 거냐. 말씀이 이제 넘어서서는 온 우주에 꽉 차있는 하느님을 느끼는, 살아있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런 하느님을 느끼다 보면은 이제 성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어느 단계로 가야 탈원 상태 가는 거야. 온전히 하느님을 느끼는, 희열를 느끼는 거죠.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하느님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은 모든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50살 되신 분들 60년 남았어요 아니 어제 발표 나왔잖아요 2040년에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90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50살 되신 분들 2040년이면 몇 살이냐 하면 80살이에요 80살이면 그때 가면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또 늘어나요 그래서 110살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60년 동안 내가 영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육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늙어서 어떻게 할 거야? 힘도 없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 공동체 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 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3천 명씩 와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날 전심 때까지. 모여서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그다음에 미사. 똑같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신 성당에 다니든 안 다니든 3천명 많이 올땐여름에 3만 명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가 없어.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평창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너무 노래를 예쁘게 잘해. 그래서 이제 떼제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삶에 지쳤을 때 와서 일주일 동안 아 60살쯤 돼 갖고 일주일 정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찾아 다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 신부님, 끄임 없이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미사 참여예요. 첫 번째 좋은 건 미사 참여 미사 참여 1년 내내 평일 미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말할 수 없는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1년 내내 미사 안 빠지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 조용하고 이 성당이 얼마나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야 그 시간만은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 들고 와서 미사 참여하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미사는 말할 것도 없고 평일미사 시간 내서 오시면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서 읽는 거야. 제 경험에 의하면은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 다섯 번만 하면은요. 이 세상 사는 길이 보여요.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마음에 진리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성서를 읽어라. 성서를 정독을 해라. 맨날 그냥 불굴의 며느리 뭐 이웃 우리 집 여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에? 에, 그 시간에 성서를 정독. 성서 안에는 보물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적어도 다섯 번 정도 정독을 해라. 다섯 번. 자그 다음에 다섯 번 정독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는 성주술래, 성주술래. 제가 지금 성주술래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느껴져요. 예루살렘에 가 보니까, 그리고 갈릴레아가 보니까 물고기가 밤에 얼마나 튀는지 예수님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 보면서. 참, 물고기 저쪽에서 튀는데 이쪽에서 막 행복 같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말씀 그게 다 살아 움직이는 거야. 이집트에 가서 출애급 경로를 밟아서 신하이산 꼭대기 모세가 쉽게 받으러 간데 올라가 보고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 느껴져요. 사도 바오로가 이뭐 예수님 이제 뭐기 다마스커스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터키 이거 전부 교회 세우러 일곱 개뭐 필라델피아 교회 뭐뭐 뭐 이런 교회들 전부 다 세우러 가는데 지난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주술래. 참 중요한 거. 물론 우리나라 안에도 좋은 성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시간 되면 돈 모아서 제일 남는 거,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는 건 성주 술래. 그래서 예루살렘 한 번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는 아직까지 하느님 20년, 30년 믿으면서 예루살렘, 베틀레헴, 나자렛. 한 번도 아직 갔다 온 적이 없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절대 욕안할 테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한 번도 안 갔다 왔다. 손들어 보세요. 자. 이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번 오셨어. 내가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시는데 한번좀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개 모으세요. 개 모으셔가지고 나는 우리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번 거기 성주순례를 갔는데 몇 명이었나? 삼천 명이 갔다. 삼천 명, 삼천 명이 여러분들도 우리 능평성당 내가 있을 때 어흔들 7 0 0명 갔잖아요. 한번 한2년개모와 갖고 우리 전신부님이랑 한번 천명 한번 쫙 한번 가봐요. 그럼 아마 일생 일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은혜는. 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응? 뭐 200만 명이 뭐 200명만큼 뻥이겠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가듯이 그런 뜨거움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정말 좋은 거는 성지순례다.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쓴 것만 재물이에요. 쓴 것만 내 재물이에요. 어 제가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를 갔는데. 나를 비행장에 데려다 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5억을 떼어먹고 갔대요. 재산이 싹날라갔대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아깝지 않았던 거 성주술래 간 것만 아깝지 않더래요. 그거 갔다 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성주술래 때마다 갔다 온게 그것만 자기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더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돈저돈떼어먹고땅 치고 통곡하지 말고 미리 지금 돈 모아서 성주술래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묵주기도, 묵주기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기도예요. 누워서도 할수 있고, 뭐 반신욕하면서도 할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수 있고, 묵주기도. 묵주기도도 성모님 말씀대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연옥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기도가 저는 묵주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네,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지향을 두고, 그냥 내 네,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애 생기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마의 유혹에 빠질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여라. 하 감사하는 사람 또 유혹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 안 감사해. 요 북한은요 정말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평양 근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겨울이 시작 되면은요이 사람들 뗄감이 없어요. 석유 석탄이 없기 때문에 갖고 산에 나무 잘라다가 또 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작년에는요. 그 땔감조차도 없어서 밥도 못해갖고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해. 여러분들 후쿠시마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 안 감사해? 이거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1 년에 지진이 5천 번 일어나요. 5천 번 하루에 1 5번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거는 이번 12월 1월 달에. 지진이 또 일어난다는 게 지금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 1년에 몇번 일어나는지 아세요? 15번 정도 일어나요. 근데 이 중에 지진의 강도가 2.7에서 3.2예요. 보통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근데 일본은 막 일어나면 4.4, 4.0만 넘어가면요. 정말 천둥소리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나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지진이라는 게 무시무시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살잖아요. 이번에 이 터키 지진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진이라 그래. 한번꽝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흔들리는 게 1500번 일어나는 거 1500번.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야.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도면 잘 사는데,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 여러분들, 그 한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라는 나라 잘 살아 못 살아요. 잘 살죠? 그런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3이지만 소비 지수는 7위예요. 7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예요. 내가 뭐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갈비집에 가보면요 진짜 잘 먹어요. 갈비 막 먹으러 가면은요 막 이렇게 항상 반찬 나와요. 그냥 그 계란찜 그 다음에 무슨 뭐 단호박 삶은 거, 메추리알 뭐그 다음에 무슨 뭐 사라다 무슨 야채 사라다 국물 김치 뭐 별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파랑 국수 말아서 나와요. 그리고 네 명이면 4 인분 시켜요. 사인분 시키면 그냥 배가 빵빵해 한국 사람들은 배 빵빵하면 안돼 갈비집에 가고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냐 2인분 더 시켜요 더 시켜서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린 분이 안 풀려 그냥 아줌마가 하나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그냥. 그냥 그거 먹고 커피 공짜로 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먹어요 횟집도 마찬가지예요 횟집도 일본에 가고 내가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두점 나왔어요 이게 맵, 맛백인가 보다. 그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안 나오냐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회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 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군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요. 어떻게? 해?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운탕 또 시켜 밥한 그릇도 해놨거든요. 그런데도 왜 자살률이 세계 1이냐 말이에요. 왜 15,400명이 죽냐 말이에요. 1년에.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하냐 말이에요. 왜? 한 시간에 두 명씩 지금 뛰어내려서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잘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할머니들, 1959년에 우리나라가 UN 120개 국가 중에 GMP가 몇이었느냐면 119위였어요. 1959년에. 꼴등이야, 꼴등. 그때는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똥구멍이 다시 한번 똥구멍 찢어지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laughs> 9월에 추수하면 2월에 먹을 게 떨어져요.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면 그냥 무슨 칙해서 먹고 쑥해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4월달에 소나무 속 껍질 벗겨요. 햇빛에 말려갖고 갈아갖고 쌀은 이마만큼 소나무 껍질은 이마만큼. 그러니까 밥을 져서 먹으면 등짝에 붙었던 배가 쑥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요. 수분만 빠지고 다시 딱딱하게 대장에 가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똥을 누면 부드러운 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돌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를 빼내니 집집마다 뒷간에서 똥구멍 찢어지는 소리가 이집저 집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게 195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59년.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잘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그리스 보면서요,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금 빚이 526조에. 빚이 526조. 그런데 이거 그리스라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30이야. 경제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전부 빚 갚고 사는 거빚 갚고 애셋 나무는 일안 해도 돼애셋 나무는 다 우유값까지 다 나와요 양육비 다 나와 대학 들어가갖고 뭐삼년4년뭐일 학년 다니다가 2 학년 다니기싫어하고1 0년 후에 들어가면 그때도 공짜야 끝날 때까지 공짜야 뭐 갖고 빚 갚고 그래갖고 좀 이제 이 빚이 이렇게 나라 빚이 많으니 허리띠 좀 졸라 매자 그랬더니 내연금은 못 깎는다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막. 정부 기관에 그냥 저기 막 전기 끊고. 그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 터졌을 때 어땠어요? 국민들이. 전부 뭐 했어요? 금 모았잖아요, 금.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누가 쓴 거냐면 이름도 무지 어려워, 슝 홍빙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냉전 시기 미국의 맹방이던 또 하나의 나라 한국은 금융 위기가 닥치자 미국의 구원에 손을 내밀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도와달라 그랬는데요, 싹 거절했어요. 월가를 대표하는 재무부는 끝까지 반대했다. 심지어 올브라이트가 경제학을 모른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재무부에 손을 들어 주었다. 여기서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이 보기에 이번 위기야말로 한국 경제 의빚장을 열어젖힐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IMF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 다 먹을 기회다. 이 얘기예요. 그는 구원을 청하는 옛 맹방인 한국을 과거보다 훨씬 가, 가혹한 조건으로 대하라고 지시했다. IMF는 미국 재무부의 압력 아래 한국의 원조 조건에 온갖 가혹한 조건을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한국이 즉시 미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의 모든 무역 마찰을 해결할까지 포함했다. 그동안 마찰이 많은데 미국한테 다손 들었어요. 분노한 한국민들은 IMF가 언제나 미국 편에 서서 각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내건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미국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은행 지점들을 한국에 설립하도록 허락했다. 시트 은행. 그건 미국 은행이에요. 외국 기업들이 보유할 수 있는 상장회사의 지분은 원래는 26%라 이 운영권을 못 갖고 있었는데 그때 50% 상향 조절했어요. 외국인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 지분은 7%에서 50%로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외환은행 전부 다 론스타한테 뺏긴 거죠. 한국 기업은 반드시 국제회계의 원칙에 따라 했으며 금융기관은 국제회교사무소의 회계 회계감사를 받아야 했다. 참. 그러나 국제금융재벌들은 한국의 강한 민족성들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 한국의 협의를 체결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몰려들어 사냥감을 물어 뜯을 판이었다. 우리나라 현대 삼성 다 먹을 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립무원 완전히 고립무원의 사면 초과에 빠진 한국인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너도 나도 금모기 운동에 나서서 정부를 도왔다. 이때 금모 온게 21억 달러예요. 한국에 돈한 푼도 없었을 때 놀라운 거는 금모기 하고부터는 5억 달러 수출 계속 흑자 적자였다가 이때부터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해 이게 흑자의 출발점이 돼요 금목이 운동이 그래서 이걸 극복한 나라예요 서양의 기업들은 한국 대기업을 거의 하나도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가장 어려웠던 1998년 여름의 악몽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수출을 빠르게 회복했다 금목이 운동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국제금융재배들과 미국재무부는 공연이 허물만 켜다가 만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하여금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삼키려는 시도도 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때 한국 다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못 샀고, 8개의 한국 지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그 몫이 돌아갔다.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샀다는 얘기예요 포드가 기아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계획도 빗나가 버렸다 그때 기아가 망했거든요 근데 빗나가서 우리가 급 모아서 현지 기업이 포드의 꿈을 현대가 어, 어, 구했죠 꿈을 보기 좋게 꺾어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IMF를 벗어난 민족이야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데 아니 정치를 보면 은 사회를 보면 한국이 현찬다 그래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대단한데 얼마나 대단해. 그리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IMF를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금융위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laughs> 아니, 그럼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에 살면서 국민들이 감사해야 될거 아니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 비난, 맨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사도 바오로가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처지는 괜찮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오랜 세월 살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이 생기는데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가치관이 무척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게 반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조금씩 싫어지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거리를 두게 되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가면 결국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성격 못 고친다.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오랜 세월 내재되어 온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고 상대가 자기의 주장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굳이 내 주장을 해봐야 싸움만 나기 때문에 억지로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반복해봐야 내 의견을 자제하느라 속만 답답할 뿐이기에 모임이나 만남이 별로 아쉬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혼자가 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 가치관이 잘 맞는지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그 기간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친구 된지 얼마 안 됐다고 가벼운 인간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알게 된 기간보다는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인지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나이 들어서 사귀는 사람이 오히려 더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만난 사람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상대를 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기기 마련이고, 누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가끔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미성숙하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를 먹고도 다른 사람을 시샘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보면 상대가 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까지 자기 수준으로 불행해지기 바라는 모습들을 보면 나이값을 참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끝맺음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활환경의 변화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각자가 사는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있는 친구와 자식이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가난한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로 나뉘는 등 생활 환경이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테니,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할 얘기가 줄어들고, 오히려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친구를 만났을 때, 괜히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공통된 관심사가 달라지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대화할 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서로 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나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 술을 끊고 등산이나 자전거 등 취미 생활을 하는데 친구는 운동도 안 하고 술만 마시자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정의 유무, 경제적 차이, 사는 위치, 각자 가지고 있는 취미 등이 다르면 관계가 오래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면 친구의 개념도 변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심 있는 부분의 정보와 관심사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시간과 돈입니다.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좋다면 친구를 만나겠지만 대개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루해지거나 언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이 내 시간을 친구 만나는 것에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다른 사람에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맞춰주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하나 둘 자르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남성의 경우. 친구와 만나면 보통 술을 마시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온전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한 삶이 무한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자원들을 별로 즐겁지 않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정리되는 관계는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친구가 한 명도 없다 해도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는데 사용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쓸데없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느껴 친구를 찾지만, 혼자서도 잘 즐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지냅니다. 이렇게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되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기죽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처음이 어렵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쉬워집니다. 10년 친구니 20년 친구니,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년 지기, 20년 지기 이런 단어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어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오래된 친구와 잘 맞아야 하고, 누구 하나 마음이 변하면 세상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나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결국에는 많아야 한두 명의 친구만 남게 됩니다. 물론 친구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좀더 나다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친구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 없이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이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남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떡하지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혼자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을 의식하게 되면 마음에도 맞지 않고 만나면 불편한데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남은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괜한 걱정에서 벗어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고민을 오래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고민을 짧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안 맞다 싶은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취미를 시작했을 때 다치면 어떡하지? 같은 두려움을 가진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고민을 짧게 하고 바로 실행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친구가 없어도 하루하루 바쁘게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밌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게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챙기느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뒤로 밀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해봐도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거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즉,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여서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산책을 하다 집 주변의 작은 공원에서 풀벌레의 소리가 들릴 때면, 내 청력이 좋음에 감사하고, 빛나는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출 때면,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루를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TV를 보고 한바탕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만들면 잠도 더잘 자고 피로감이 낮아짐은 물론 심장 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중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면하는 사람이 많다. 이럴 때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 친구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도 수명이 있듯이 친구 관계에도 수명이 있다. 또한 친구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짧게 봤어도 나랑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사귄 지 얼마 안된 친구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여유 있을 때는 내게 오지 않다가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리 하도록 해라. 만나면 매번 기운 빠지는 사람을 피해라.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한숨과 한탄하기 바쁘다. 좋은 사람 만나서 즐겁게 살기에도 아깝다. 친구는 딱 통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친구가 어떤 단점이 있든, 만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친구를 곁에 두어라. 좋지 못한 옛날 친구가 곁에 있는 것보다 혼자 살아가는 게백 배, 천배 낫다. 사실 좋은 사람은 어디에든 많다. 남을 이용하는 사람을 손절하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몇몇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친해질수록 만만하게 보는 세상이다. 우리는 살면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나를 낮출 필요가 없다. 잘해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손절하라. 본인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피해라.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지나치게 세다. 본인의 말만 맞다고 고집 부린다. 그리고 남의 의견은 무시하며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 특히 이런 사람들 중에는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호의를 권리로 알기도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내세울 줄 안다. 본인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을 내가 바꾸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다. 타인을 욕하는 사람을 멀리 해라.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마라. 남을 욕하는 게세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말한다. 본인에게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 좋지 않고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해롭다. 남을 자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손절하라. 내 앞에서 남 욕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피해야 할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거만하고 비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람은 진짜 멀리 해야 한다. 부정적인 게 나에게 감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인간 관계를 끊어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경계하라. 요새는 만나서 돈 자랑, 명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정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허풍을 떨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허세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는 자기가 여유 있다고 말하면서도 밥값조차 계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세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인간의 입이 한 개이고 귀는 두 개인 이유가 있다. 바로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많이 하라는 의미다.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우월해 보이는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가족이 아니라면 회사 동료든 친구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라. 자랑보다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손절하라.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 하라.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 또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 간다. 오히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만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어도 좋다. 단, 생각이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얼른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다. 사람들은 내 손에 손톱이 자라나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의 욕심이 자라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이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것은 보지 못한다. 과거를 지나치게 후회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잘못했던 일을 반성하되 후회하지는 말아라. 차라리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라. 부정적인 생각과 후회만 하는 친구라면 적당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생은 혼자 있고 몰래 누구나 조금씩은 고독하다. 열등감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손절해라.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질투하며 끌어내리려는 사람을 손절하라. 같이 친구하면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내게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나를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친구가 된지 오래되었어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나의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무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멀리 해야 한다. 어딜 가든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의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다. 자기가 무례한지 모르고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의 무례함을 나의 예민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예민한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분명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다. 또 내가 싫어하는 나의 과거를 꺼내서 들먹이는 예의 없는 사람들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한다. 관계를 갑자기 손절하고 끊기 어렵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잦은 만남을 피하고 다른 인간 관계나 취미에 집중하면 더 좋은 인연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 옛날 친구와 관계를 유지할지 고민이 될 때는 이렇게 하라. 대부분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이 있다.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좋은 추억도 많았다. 마음이 잘 맞는 단짝이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보통 많이 부딪히게 된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억지로 관계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자라면서 금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줄어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데는 거창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생각이 달라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서운한 감정이 느껴진다. 또 내가 친구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때 마음이 힘들다. 가치관이 다른 친구라고 해서 나쁜 친구가 아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서로의 마음 속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남들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남을 비난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멀리 하라.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살인보다도 위험한 행위다. 살인은 한 사람 밖에 죽이지 않는데, 잘못된 소문은 최소한 세 명의 사람을 죽인다.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죽이고, 당사자까지 죽이는 것이다. 칼과 같은 무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헐뜯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에 그만큼 좋지 못한 것이다. 비록 때리거나 직접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악독하고 좋지 못한 사람이다.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해도 좋다. 하지만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지는 말아라. 외모와 외면만 보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법이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듯 사람에게도 언제나 그 입이라는 것이 문제인 법이다. 단점이 없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고 한다면 당신은 평생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결점이 존재한다. 진정으로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란 저까지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남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을 기뻐하는 것은 실수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라.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현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안 풀릴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멀리 하라. 인간 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는 사이인데 어쩌다 연락이 오면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라.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멀리 하라.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이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속이던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